두 분과 다르게는 그때는 아직 제가 태어나지 않은 시기여가지고 어떤 그런 구체적인 기억은 없는데요. 저도 사실은 어렸을 때 이렇게 그 인터넷상에서 이제 이런저런 뭐 기사나 뉴스들을 보면서 제 어렴풋한 기억으로는 그 뭐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뭐 이러면서 이렇게 사진들 몇 장 이렇게 막 공개되고 막 이랬던 기억이 있어요. 그래서 이 사진을 보면서 뭐지 이러면서 이제 찾아보게 되면서 그때 이제 알게 되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흐르고 하면서도 이 영화를 하기 전에 푸른 눈의 목격자라는 다큐멘터리를 실제로 제가 방송으로 본 적도 있고 하면서 아, 참 가슴 아픈 기억이 있었구나라는 기억이 있는데요. 저는 뭐 사실 이 시나리오 자체를 읽고 나서 이 영화에 참여하게 된 것 자체가 굉장히 감격스러웠던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. 네. 시대의 극이라고 해가지고 또 앞선 작품들과 차별점을 크게 두지는 않았고요. 역시 시대 극에서 좀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역시 뭐 고증이나 뭐 이런 지점이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외적인 모습부터 내적인 모습까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. 특히 내적으로 실제 나라면 그때의 그 시절에 그 광주의 한 학생이었으면 어땠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작품을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.